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6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이집트 군인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라용 지역의 감염 방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영향으로 인해 최근 환전업체들이 폐점을 하거나 축소 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고 즐겁고 편안하게 힐링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직접 촬영한 여행 영상과 잔잔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이 자국으로 돌아간 후 C19 양성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된 추가 소식들 다루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라용 지역의 쇼핑몰 바깥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C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방문했던 당시에 해당 쇼핑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위치 추적 프로그램인 타이차나 앱에 동선이 기록되어 정부가 이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통보한 것입니다. 그날 이집트 군인들이 쇼핑몰에 있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쇼핑몰에 머물렀던 주민들이 C19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 여성은 11살 난 아들과 함께 C19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이집트 군인들이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있던 394명의 인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일터에도 나갈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은 감염 확산 위험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어 등교 또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검사를 받아온 라용 주민들은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중에게 정보를 숨기고 있고 C19 감염 확산 방지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또 다른 주민은 이집트 군인들이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녔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의 동선과 이동 경로를 보다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할수록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백화점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택시기사, 그리고 그들을 접객했던 백화점 직원들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라용 지역의 관광업계에 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용은 과일이 많이 나오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태국 동부 지역의 관광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4일의 연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4일의 연휴가 있는데요. 25일과 26일은 주말, 27일은 송크란 대체휴무, 28일은 태국 국왕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군인들이 라용에 다녀간 후 일부 리조트에서는 객실 예약의 90% 이상이 취소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용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라용은 약 30개의 호텔과 16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숙박 예약의 취소는 식당, 상점과 같은 관광 관련 업계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라용 상공회의소에서는 감염 사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량의 호텔 취소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관광 부문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무역기구 의장 노빠돈 땅송 차론 씨는 정부의 사과는 물론 라용 지역 관광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22억 4천만 바트의 정부 지원 패키지 2개에 더해 라용의 호텔과 리조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더 원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라용 지방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국장 수안나 차이 박사에 따르면 쇼핑몰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은 한 명만이 감염되었고 해당 인원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라용 지방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안나 차이 박사는 이집트군 대표단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용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디바리 호텔 라용과 우타파오 공항 사이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쇼핑몰을 방문했던 시간은 7월 10일 늦은 아침부터 오후까지였습니다. 감염된 한 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인원들은 CCTV 확인 결과 호텔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건강검진을 통과했으며 쇼핑몰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군인은 쇼핑센터의 2층에 있었으며 쇼핑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쇼핑센터를 떠나 호텔로 돌아와서는 방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자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해당 쇼핑몰을 방문하고 C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양성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소독을 위해 호텔과 쇼핑몰은 3일 이상 폐쇄되었습니다. 수집된 샘플 정보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적어 라용 지역의 학교들은 7일 안에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의 사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뉴스들 중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소식들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집트 군인으로 인한 해당 사건의 전개 상황, 그리고 라용 지역의 학교와 쇼핑몰들이 폐쇄된 상황,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발표된 이집트 군 대표단의 이동 경로 등을 다루었는데요.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국장의 발표대로 라용을 비롯한 태국 내에서 2차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C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많은 환전소들이 폐점을 하거나 축소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외국환 환전업회 부회장이자 12 빅토리 익스체인지의 대표 차나폰 씨는 자사에서 운영 중인 50개 지점의 절반 정도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리티 환전소도 지점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환전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무려 95%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C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국인들이 해외로의 출장 또는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전 수요가 급감하여 상당수의 환전업체들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C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이 금융업, 환전업 등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이 격리 조치 없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태국을 떠난 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태국 정부의 검역 지침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범주 인원에 대해 의무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조항은 C19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으며 감염 증상이 사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집트 군인들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그 어떤 경고 통지조차 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발생하여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태국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입국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태국을 방문하는 입국자는 예외 없이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더욱 연장시켜 관광산업, 서비스업의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며 경제 회복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타이차나 앱을 통해 이집트 군인들과 같은 시간대 같은 쇼핑몰에 있던 인원들의 동선이 파악되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이 무리 없게 수습되어 태국이 C19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태국을 여행하면서 촬영했던 추억이 담긴 영상과 감미로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카시 간디의 Frozen in Love입니다. 감미로운 음악, 아름다운 영상 보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